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3단계 그러니까 중급 1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시간까지 중급 1 과정을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중급 2, 그러니까 4단계 과정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교재는요, 바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4단계라고 나오지는 않았고요. 여기 보면 중급 2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단계 교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워크북, 그러니까 익힘책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같이 준비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요,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러니까 KIIP 수업을 듣고 계실 텐데요. 거기에서 쓰는 교재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교재를 가지고 인준 선생님과 같이 복습도 하고 또 예습도 하면서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까지는 3단계를 공부했고 오늘부터는 4단계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요, 새 책으로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거를 좀 볼게요. 올드 하고요, 뉴, 이런 느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드, 뉴,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자, 이것은요, 오래된 것, 오래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것은 새 것, 새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것이라고 하니까 좀 안 좋은 느낌이 있어서요. 기존의 것,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이라고 얘기해 볼까요? 새 것, 새 것은요, 새롭게 처음 만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처음 보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느낌이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요, 새 것이 좋아요. 처음 보는 것, 뭔가 프레쉬한 느낌, 신선한 느낌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의외로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올드가 더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 부분은 좀 익숙하다,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올드라는 느낌은 편안하다, 이런 느낌. 또 더 간단하게 편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 편해요? 익숙하니까요. 익숙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어떤 부분들은 오래됐어요, 계속하고 있었어요, 지루해요, 심심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더 좀 과장해서 이야기한다면 지겹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여기다 써볼까요? 편하다, 편하지 않다, 익숙하다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불편하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불편하다라고 써보고요. 이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좀 다르게 얘기한다면 새로운 것을 봤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낯설다, 그래서 불편하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루하다, 지겹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은요, 뭔가 아까 얘기했지만 프레쉬한 느낌이 듭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될 때, 새로운 장소로 가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느낌이 있어요? 어떤 걸까? 재밌겠다. 뭔지 알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요, 궁금하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대가 됩니다. 빨리 봤으면 좋겠다. 기다리게 되는 거죠. 뭔가를 기대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설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 가까운 친구, 잘 알고 있는 친구를 만날 때는요, 이런 느낌이 있죠. 편안해요, 익숙해요. 그런데요,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몰랐던 사람과 소개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어때요? 설레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처음 봤을 때는 좀 불편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낯설다라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곳,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저는 좀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낯설다,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있는지 아니면 처음 봤기 때문에 뭔가 신선하고 궁금하고 기대되고 설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당연히 선생님 저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점은 좀 불편하고요. 어떤 점은 새롭고 신기해서 참 좋아요. 이런 느낌이 당연히 둘 다 있겠죠. 그런데 어느 부분이 더 큽니까?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4단계 교재의 첫 번째 과 1과는요, 한국 생활 적응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처음 와서 어떻게 적응했는지를 생각해 보고요. 그것을 말로 또는 글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4단계 중급 이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좀 길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일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모든 과정들을 저는 이런 것이 힘들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어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생활 적응. 방금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어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휘 부분은요.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올드하고 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올드에서 뉴로 바뀌는 과정. 그 과정에서요. 어떤 느낌, 어떤 감정,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2페이지를 보면요. 12, 13페이지를 보면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한국 생활을 하는데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거네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대한 어떤 인상, 이미지, 생각들을 가질 때요. K-POP 그리고 K-드라마, K-영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류라는 게 있었죠. 요즘은 한류라기보다는 K-POP 문화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옛날에는 한류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한류,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퍼지는 그런 현상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주로 어디에서 한국어를 배웁니까?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KIIP, 그러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0단계부터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가나다라마바사, 아자, 자카타파 이런 것들을 공부했을 수도 있고요. 보통은 대학교의 어학원, 대학교의 어학당, 국제교육원에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교실의 모습, 그리고 클래스메이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세 번째 사진은요. 아주 중요한 사진이죠. 뭐예요? 한국에 왔으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어디에 있든지 지금은 돈이 필요하죠.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죠. 지금은 일을 하는 장면입니다.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회사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물론 둘 다 어렵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학교에 적응하는 것보다 회사에 적응하는 것이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었는지 또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학교에서 그리고 한국 생활 중에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어려웠습니까? 자, 우리 1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페이지에는 몇 명 있어요? 9명. 9명의 사람, 그러니까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9명의 외국인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요? 또는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요. 옛날에 있던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넘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방금 전에 했었는데요. 먼저 익숙하지 않다, 익숙하지 않아요 라는 걸요, 낯설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낯설다 라는 말은 좀 불편하다 라는 느낌이 있겠죠. 그런데요, 이것을 좀 긍정적인 측면, 좋은 쪽에서 살펴본다면 새롭다 라는 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약간 신선하다 라는 느낌도 있겠죠. 신선하다. 항상 똑같은 것만 하다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할 때 오, 신선한 느낌이다. 이런 긍정적인 것들이 있겠죠. 새로운 것을 하기 때문에 약간 두려운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부정적인 느낌은 파란색으로 써본다면 긴장하다, 긴장되다 이렇게 써볼까요? 긴장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이 긴장되다라는 것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을 처음 할 때 아니면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두근두근두근 이렇게 뛰게 됩니다. 그럴 때 긴장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소개팅에 나가서 멋있는 남자, 멋진 여자를 만났을 때 두근두근 이렇게 뛰게 되잖아요. 이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을 긴장되다라고 하지 않고 설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 새로운 것을 봤을 때, 새로운 것을 경험했을 때 설레다라는 느낌이 들겠죠. 자, 긴장된다라는 건요, 무서워, 어떡해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는 두렵다라는 느낌이고요, 무섭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겠죠. 두렵다, 무섭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설레다라는 느낌은요, 두렵다, 무섭다보다는요, 어떤 자신감, 자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어땠어요? 긴장되는 느낌이 더 많았어요? 아니면 설레는 느낌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어떡하지? 무서웠어요? 걱정됐어요? 아니면요,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한국에서 꿈꾸는 것을 다 해낼 거야. 이런 자신감이 더 있었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뭐가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내가요, 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꿈꾸는 것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나는 K-POP 스타가 될 거예요. 아니면 요리사가 될 거예요. 헤어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아니면 번역가가 될 거예요. 통역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꿈꾸는 것이 있는데, 자,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여기에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꿈이 있어요. 이 꿈이요, 한국에 갈 날짜가 점점 다가갈수록 이 꿈이요, 점점 이렇게 커집니다. 나중에는 너무 좋겠다 이렇게 숨을 쉬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막 마음이요, 이렇게 마음속에 꿈이 커져서 점점 커져서 막 벅찬다고 그래요. 좀 뭔가 힘든 느낌이 있는데 좋은 느낌이에요. 자, 이럴 때 뭐냐면 꿈이 부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는 꿈에 부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희망을 가졌을 때 막 가슴 속에 뭔가 큰 것들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막 숨 쉬기가 힘든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럴 때 꿈에 부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신이 있다, 설레다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는요, 불편하다, 낯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언어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아직 좀 부족해요. 부족하다라는 말을요, 서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어가 서투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부족한 언어가 나중에는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언어가 능숙하다, 능숙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홉 명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봅시다. 먼저요, 왼쪽 위에 여자분부터 봅시다. 부푼 꿈을 가지고 왔어요. 정말 설렜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꿈이 부풀었어요. 나는요, 꿈이 있었는데 이 꿈이 점점 커지고요. 그때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 난 할 수 있을 거야. 콩닥콩닥 이렇게 뛰고 있는 느낌. 이것을요, 부푼 꿈을 가지고 왔어요. 정말 설렜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돌아갑시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생활을 즐기려고 노력했어요. 자, 이렇게 올드에서 뉴로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두렵다, 무섭다, 긴장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 자체를요, enjoy my life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을 한국어로 하면 즐기다. 나는요, 이 새로운 생활에 대한 낯설다 느낌, 불편하다 느낌, 그리고 긴장되는 느낌을요, 나는 그냥 enjoy 하고 있어요. 즐기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답답했어요.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요, 그것을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네? 이렇게 잘 못 알아들어요. 이럴 때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하나 다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왔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보니까 어떤 것을 봤는데 우와 새롭다, 우와 신기하다, 우와 신기해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제가요,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로 하면 all 또는 뭐 everyth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것을 모두 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하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표현을 알아두세요. 하나하나, everything, 이것을요, 하나하나 다 새롭네요. 자, 예를 들어서 임준 선생님의 어떤 부분이 좋아요? 임준 선생님의 어떤 것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요. Everything okay, good 이렇게 얘기할 때요, 하나하나가 다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조금 이따 나오는데 이거를요, 조금 바꿔서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라는 것은요, everything, all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런 의미로 하나하나, 하나부터 열까지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하나 다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이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잘해낼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다. 여기 있네요. 나는요, 한국에 와서요, 이 한국에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찬스, 기회 이런 것들을 다 잡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이요, 드디어 하나부터 열까지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사는 고향 선배가 하나부터 열까지 도움을 주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무슨 뜻이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Everything, all, 모두 다, 전부 다 라는 의미로 하나부터 열까지 라고 얘기했어요. 한국에 고향 선배가 먼저 와 있었는데 그 고향 선배가요, 전부 다 내 뭐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필수품, 그 다음에 학교, 직장, 비자, 여권, 이 모든 것들을 다 도움을 줬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한국에 사는 고향 선배가 하나부터 열까지 도움을 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살 곳과 직장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모든 곳 아주 많은 장소를 돌아다녔죠. 뭐 하기 위해서요? 살 곳을 찾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살 곳을 찾다. 그러니까 집을 구하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뛰어다녔고요. 직장을 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하다라는 말은 찾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집을 구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이 여기저기라는 말도 좀 볼까요? 방금요, all이라고 얘기했는데, every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요, 하나하나 또는 하나부터 열까지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라고 하면 here and there. 그래서 두 장소예요? 아니요, 두 장소가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 장소. 여러 장소를 얘기할 때 here and there, 여기저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저기를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빨리빨리 다녔어요. 그래서 뛰어다니다 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문화 차이가 커서 불편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어요.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old에서 new로 바뀔 때 제가 부정적인 것, 나쁜 것도 이야기했고요. 긍정적인 것, 좋은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먼저 부정적인 것은요, 낯설다, 적응이 안 된다, 그래서 불편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 좋은 것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설레다, 새롭다, 꿈에 부풀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문화 차이가 커서 불편하기도 했고요. 또 재미있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점은 재미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갔으니까 이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흥미로워요. 신기해요. 이런 느낌이 가장 좋겠죠. 그럼 가장 나쁜 점은 뭘까요? 전요, 불편하다, 익숙하지 않다, 편안하지 않다 이런 것보다요, 가장 큰 것은 향, 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I miss you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I miss you. 무엇을 이렇게 그리워합니까?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 또는 그립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난 네가 보고 싶어. 고향에 가고 싶어. 그래서 고향을 이야기할 때 향이라고 쓰는 거고요. 수, 그리워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렇게 낯선 곳에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엄마가 보고 싶어요. 가족들이 보고 싶고요. 친구가 보고 싶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요. 고향 음식을 먹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 마지막에 보면요. 향수병에 걸렸어요. 가족들이 너무 그리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시고요. 또 요즘은 SNS, 인터넷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들, 가장 큰 어려움, 향수병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로 봅시다. 지금의 한국 생활은 어때요? 이제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오래 다닐 수 있는 좋은 직장이 생겨서 생활이 안정됐어요. 외국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서글플 때도 있어요. 서러울 때도 있어요. 억울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이런 의미죠. 자, 한국어가 아직 서투르다라는 표현이 나죠. 서툴러서 오해를 받을 때는 속상해요. 일을 처음 배울 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일을 쉽게 하는 나만의 노하우도 생겼어요. 노하우라는 말이 나오네요. 노하우. 선생님, 노하우는 무슨 뜻이에요? 아, 이건요. 저는 노하우라고 읽는데요.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나만의 좋은 방법, 나만의 노하우라고 얘기하는데요. 한국어로는 노하우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 또는 여러분들이요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령이요. 자, 다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가족들을 초청하려고 해요. 처음에는요 나 혼자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요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집도 구하고요 직장도 구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요 가족들이 오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가족들을 보살핍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는 이제 집도 생겼고요 직장에서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도 익숙하고요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게다가 한국에서 맛집도 많이 알게 됐고요 구경하면 좋은 곳, 볼만한 곳, 가볼만한 곳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가족이 오면 내가 마련한, 내가 준비한 집에서 쉬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번 돈으로 이 가족들에게 맛집에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 다음에 같이 여행도 가고 서울 구경도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초청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워크북 익힘책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힘책은요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익힘책 10페이지를 보면요 구직, 향수병, 문화차이, 낯선 환경이 나와 있습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1번 구직은 3번으로 연결되겠죠. 일자리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이 구직이라는 말은요 여기 나온 말처럼 일자리를 구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다, 일자리를 구하다 같은 말이 되겠죠. 자, 2번 향수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향수병 보면요 I miss you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I miss my hometown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써드릴게요. I miss you가 아니라 I miss 뭐 my hometow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는 고향에 가고 싶어요. 고향이 그리워요. 고향에 왜 가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가족 보고 싶어. 친구들 보고 싶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향수병이라고 하며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그리워요. 1번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문화 차이, 문화가 다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4번으로 연결되죠. 문화가 달라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재미있는 점도 있어요.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워요 라는 말만 들었는데 아니요, 재미있어요 이런 말도 쓸 수 있겠죠. 자, 낯선 환경,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 시간이 없지만 우리 이 말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낯설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이제까지는요 익숙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낯익다예요. 낯익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낯설다라는 것은요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낯익다는 익숙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낯설다, 새로운 곳이다, 익숙하지 않은 곳이다,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봅시다. 서툰 한국어 때문에 오해를 받을 때는 정말 억울하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서투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서투른 한국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선생님, 서투른이 아니라 서툰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맞아요. 서투르다와 똑같이 서툴다라고 얘기하면 리을이 없어지고 서툰 한국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2번을 봅시다. 다양한 경험을 한 덕분에 일을 빨리 끝내는 나만의 노하우. 그래서 노하우라고 얘기했죠. 여기요. 노하우. 노하우가 생겼다. 외국인은 모두 한국 예절을 모를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편견과 비슷한 말을 써드릴게요. 그래서 이 편견이라고요. 선입견. 선입견. 그리고 하나 더. 고정관념.
이렇게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세요. 자, 봅시다. 평소에는 바쁘게 지나다가 여유가 생기면 친구들과 고향 음식을 먹으러 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기대감, 두려움, 외로움, 호기심, 자신감, 생소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호기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Curiosity. 그러니까 어떤 것을 뭐지?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이런 것들이 호기심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생소함은요. 여기요. 낯설다라는 느낌을요. 생소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항상 보던 것, 나는 편안한 것 이런 것들은요. 익숙함이라고 하고 익숙함의 반대는 낯섦 또는 생소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 낯설다라는 느낌, 이것을 생소함이라고 한다. 자, 봅시다. 1번. 나는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아서 궁금한 것을 참지 못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봐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알아봐요.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지만 명절을 혼자 보내야 할 때 외로움을 느낀다 라고 했고요. 이번 영화가 아주 재미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영화관으로 향했다. 이번 시험에 합격을 통해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빨리 늘리려면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한다 라고 했죠. 자, 4번을 봅시다.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지식이 쌓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 달부터 매일 공원에서 운동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결심하다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을 먹다 또는 마음 먹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다 라고 하시죠. 한국 생활 초기에는 힘든 일이 많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장소,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왔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또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나는 두려움에 맞서 싸우겠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겠다. 이런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어휘를 살펴봤고요. 오늘도 문법 두 개를 볼 텐데요. 첫 번째 문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법은요. 느라고입니다. 아마 4단계를 공부하는 여러분들한테는요. 익숙한 문법일 거예요. 왜냐면요, 그냥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나타낼 때 느라고를 쓰는데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 아어서, 니까, 때문에, 은는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14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느라고는요 좀 특별한 경우에 많이 씁니다. 어떤 경우냐면 시간이 겹칠 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내가 7시부터 10시까지 숙제를 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숙제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뭘 했어요? 4시부터요. 저는 12시까지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와 만나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요, 이 친구를 만나는데 시간을 썼기 때문에 숙제는 못했어요. 이렇게 어떤 곳에 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못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 느라고를 씁니다. 자, 숙제를 못했어요. 왜? 이유를 얘기할 때 친구를 만났어요. 이렇게 시간을 썼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학교에 몇 시 옵니까? 학교에 오는 시간을 보면요, 어학당에서는요 보통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저는 8시부터 계속 대사관에 있었습니다. 2시까지 대사관에 있었어요. 여권 문제를 해결했어요. 비자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못 왔습니다. 시간을 썼죠. 이 시간을요. 그래서 대사관에 가느라고 학교에 못 갔어요. 왜 학교에 못 갔어요? 이 이유를 얘기하는데 시간을 여기에 썼어요 라고 얘기할 때 느라고를 씁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를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요. 뒤에 결과가 좀 특별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쁘다고, 하나는 힘들다 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사 준비를 해요. 그래서 바빠요 라고 얘기할 때 이사 준비를 하느라고 바빠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럴 때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힘들어요. 자, 이렇게 바쁘다라는 느낌, 힘들다라는 느낌이 결과로 나올 때 느라고를 많이 쓰는데요. 이 바쁘다라는 말은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라고 뒤에는요. 바쁘다라는 느낌의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힘들다라는 느낌은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이런 결과가 나올 때 느라고를 많이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도록 합시다. 15페이지를 보는데요.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할 수 없었어요. 이런 느낌으로 쓰인 거죠. 어제 이사하느라고 힘들었지요. 이렇게 얘기했죠. 힘들다라는 느낌이 결과가 나왔죠. 이사하느라고. 네, 그런데 다행히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라고 했죠. 머리를 감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다. 이건 시간이네요. 자, 머리를 감다. 전화를 받다. 전화를 못 받았어요. 왜요? 여기에 머리를 감았거든요. 이 시간을 사용한 겁니다. 병원에 다녀오느라고 지난주 수업에 올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 수업 시간에 나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기 때문에 수업은 못 들었어요. 이렇게 시간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 밑에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말을 바꾸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익힌 책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것으로 하죠. 자, 다음은 두 번째 문법입니다. 자, 다음 문법은요. 뭐뭐을수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여자가 이렇게 여자가 소개팅을 했습니다. 소개팅을 했는데 이 남자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냥 보통 쏘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괜찮네.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세 번째 만났더니 와,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번째 만났을 때는 어땠어요? 사랑해요. 이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I can't live without you. 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런 느낌이요. 뭐뭐을수록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뭐을수록을 설명할 때요. 그냥 이 그림 하나로 다 설명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많아지면 다른 것도 많아진다.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여자가요. 이 남자를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이러면 좋아져요. 더 좋아져요. 더더 좋아져요. 더더더 좋아져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은 만날수록 좋아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한국어를 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 생활이 편하게 되죠. 한국어를 더 잘하게 됐어요. 그러면 한국 생활은 더 편해집니다. 한국어를 아주 잘해요. 그러면 한국 생활이 아주 편안합니다. 그럴 때 한국어를 잘할수록
한국 생활이 편해요, 편해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임준 선생님 수업을 처음 들었어요. 오, 괜찮네요 이렇게 생각을 했죠. 두 번째 임준 선생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와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 번째 임준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아, 나 이거 매일 보고 싶어요. 아, 임준 선생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그 수업은 들을수록 재미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은 만날수록 한국어를 잘할수록 그 사람은 들을수록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요 뭐뭐 으면을 넣을 수 있어요. 뭐뭐 으면 이렇게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짧게 줄여도 되고 뭐뭐 으면 뭐뭐일수록 길게 늘려도 돼요. 그래서 넣어볼게요. 그 사람은 만나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요. 한국어를 잘하다, 잘하면 잘할수록 한국 생활이 편해요. 그 수업은 듣다, 들으면 들을수록 재미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예요. 단계가 1단계예요. 한국어 공부 괜찮아요. 2단계요? 조금 어려워요. 3단계요? 좀 많이 어려워요. 4단계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럴 때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한국어 공부가 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정아라 씨의 이야기는 여기에 있네요. 한국어를 잘할수록 생활이 더 편해져요. 라고 했죠. 그래도 한국어 실력이 좋아질수록 생활이 더 편해질 거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더 끓일까요? 네, 조금 더 끓이세요. 미역국은 오래 끓일수록 더 맛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미역국을 잘 끓이는 편인데요. 미역국은 오랫동안 아주 자주 끓일수록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자, 몸이 안 좋을수록 더 잘 챙겨 먹어야 한다. 나이가 어릴수록 외국어를 빨리 배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외국어를 빨리 배운다. 여기까지는 됐는데 몸이 안 좋을수록 더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이것도 맞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워크북으로 바로 가볼게요. 익힘책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힘책은요 14페이지 2번부터 가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미역국은 오래 끓일수록 맛있다 라는 표현을 썼고요.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집이다. 월세가 비싸다.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집일수록 월세가 비싸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날씨가 더워지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아이스크림의 소비가 늘어난다. 일에 대한 경험이 많다. 경험이 많을수록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급하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일을 너무 서두르면 실수할 수 있다. 자, 3번을 봅시다. 그 사람 만나보니 어때요? 정말 괜찮지 않아요? 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만날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얼마 전에도 쇼핑했잖아요. 이건 많이 살수록 값이 싸지거든요. 예, 쇼핑을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죠. 하나를 사면 1,000원이에요. 그런데 두 개를 사면 2,000원이 아니라 더 떨어지죠. 뭐 1,800원. 세 개를 사면요. 세 개를 사면 뭐 3,000원 또는 2,700원이어야 되는데 더 떨어져요. 2,500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책도 읽으세요. 줄거리를 다 외우겠어요. 아, 이 책은 읽을수록 재미있어서 자꾸 읽게 돼요. 공부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공부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느끼게 돼요. 지난 겨울에 담근 김치가 아주 맛있게 익었네요. 그렇죠? 이 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더 맛있어져요. 시간이 더 많이 지나면 더 맛있어져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2번의 4번만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4번은요 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뭐일수록은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아어도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스페셜 케이스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급할수록 돌아가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뜻이요? 급해요? 돌아가요. 더 급해요? 더 돌아가요. 아주 급해요? 아주 돌아가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스페셜 케이스가 되겠죠. 이건요 아어도라는 뜻입니다. 급해요? 그럼 빨리 가야죠. 아니요. 급해요? 하지만 돌아가세요 라는 의미로 급하더라도 급해도 돌아가세요. 침착하게 천천히 하세요. 이런 뜻이 있죠. 자 예문을 하나 더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나는 그 사람과 친해요. 그래서 예의 같은 거 우리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할수록 이걸 넣어서요. 친해도 친해요. 하지만 친하더라도 친해요. 하지만 이런 뜻이 되겠죠. 친하더라도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인생에서 인간관계는 정말 소중하니까요.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예문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우리가 4단계 1과 첫 번째 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요. 4단계 1과 한국 생활 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어휘를 살펴봤고 문법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수업을 마치고 나서도 꼭 다시 한번 책을 펴고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요. 4단계 1과의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해서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